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원균이 거느린 조선수군은 대부분 패하였다. 이에 그해 7월 22일 유성룡 등의 간곡한 건의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된 이순신은 휘하 군사들의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그러나 당시 군중에 남아있던 쓸만한 전선은 7천량 해전에서 배설 장군이 탈출시킨 12척에 불과하였다. 여기에 일반 백성들이 나중에 가져온 한 척이 더해져서 13척이 되었다. 이때 일본 수군은 한산섬을 지나 남양 일대에 침범하면서 육군의 육상 진출과 동시에 서해로 진출하려 하였다. 따라서 이순신은 서해 진출의 물목이 되는 명량을 지키기 위해 이진, 어란포 등지를 거쳐 8월 29일 벽파진으로 이동하였다. 일본 수군은 벽파진에 있는 조선 수군에 여러 차례 야간 기습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우리 측의 철저한 경계망에 걸려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적의 정세를 탐지한 이순신은 명량을 등 뒤에 두고 싸우는 것이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는 9월 15일 조선 수군을 우수양으로 옮겼다. 다음 날인 16일 이른 아침 일본 수군이 명량으로 진입하였다. 일본 수군의 진입 사실을 알게 된 이순신은 출전령을 내리고 최선도에 서서 명량으로 향하였다. 그때 명량의 조류는 거의 정조식이었으며 일본 수군의 전선은 133척으로 확인되었다. 이순신은 명량으로 들어서면서 일자진을 형성해 일본 수군의 수로 통과를 저지하려 하자 일대 혼전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조류는 서서히 남동료로 방향을 바꾸어 흐르기 시작했으며 일본 수군은 이순신이 타고 있는 전선을 포위하려는 기세였다. 매우 위급한 순간 이순신은 뒤에 차져있는 거제현령 안희와 중군 김은암 등에게 적진으로 돌진하게 하자 전투는 절정에 이르렀다. 또한 방향을 바꾸어 흐르기 시작한 조류는 소수의 전선이 활동하는 조선수군에 비해 많은 전선을 거느리고 있는 왜군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였다. 협수로에서의 불규칙한 조류 분포로 인해 서로의 진영과 대우가 붕괴되고 있었다. 격전 중 이순신의 전선에 동승하였던 투항예인 준사가 적선을 내려다보며 꽃무늬 옷을 입은 저자가 바로 안골포 해전대의 일본의 수군 장수 구루시마다 라고 외쳤다. 그러자 이순신이 김석순을 시켜 그를 끌어올린 뒤 목을 베어 높이 매달자 이를 본 일본 수군은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다. 이에 전투의 기세를 잡은 조선 수군은 현자 총통과 각종 화전을 쏘면서 맹렬하게 공격하였다. 녹도만호 송여종과 평산포 대장 정앤도 등 여러 장수와 병사들이 적선 31척을 분파하자 일본 수군은 물러나 도주하고 말했다. 이 해전의 승리로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수군이 10배 이상의 적을 맞아 협수로의 조건을 최대한으로 이용해 그들의 서해 진출을 차단함으로써 정유재란의 대세를 조선군에게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열세한 병력을 지휘한 이순신은 위장전술로서 피난선 100여척을 전선으로 위장해 뒤에서 성원하게 하였다는 것과 철수를 협수로에 갈아서 적선을 전복시켰다는 기록도 일부 전해오고 있다.